안녕하세요.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5.1장 이렇게 장터에 장을 보러 나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다는 인사를 참아 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3월 9일 앞으로 18일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은 혼돈과 비정상의 나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5년, 우리 여러분의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 5년 실패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내노란불하고 무능한 경제 정책을 남발하면서 우리의 국민들의 희망과 우리의 미래를 짓밟았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재인 정권이 왜 실패했습니까? 말로는 남북 평화, 평화 공존, 호흡 좋은 정책을 하면서 북한이 쌓아놓은 그런 미사일 발사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 통합을 외치지만 갈라치기, 내노란불, 자기들만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갈라치기 하는 그런 정부가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고 두둥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정권 또다시 표를 줘야 합니까, 여러분? 네,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런 나라를 망친 그런 민주당이 나라 국가를 자기 주머니로 생각하는 그런 이재명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업무 추진비 공금을 횡령하고 하루에 점심을 9번, 하루에 밥을 18번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일심 동체라고 부인 김희경 씨는 국민의 혈세인 법카로 쇠고기, 초밥, 과일 등을 배달시켜서 집으로 배달시켜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이재명 후보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것이 정말 우습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무엇입니까? 기본소득, 기본주택, 우리의 소득주도성장, 정말로 포퓰리즘의 극치를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우리 베네수엘라라는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남미에 위치한 석유 매장량이 세계 최고이고 자원 부국이면서 경제 대국이었던 그런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999년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 무상으로 빈민 가구에게 200만 가구를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에게는 세금을 인상하고 임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은 망하고 기업은 도산하고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물가는 1년에 1000배가 넘는 그렇게 치어올랐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지금 나라가 부도되고 디폴트를 선언하는 전체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이 빈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베스 정권의 정책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따라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됩니까, 여러분? 네,
우리 윤석열 후보는 경제를 아는 대통령입니다. 경제의 기본은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그런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생산과 성장의 단단한 기초 위에 소득과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런 후보에게 우리의 표를 몰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18일 후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무너져 내린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침체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한 표가 베네수엘라로 가는 이재명 후 급행열차를 타는 이재명 후보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선진 강국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윤석열 후보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3월 9일 우리 선진 강국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가사범의 범법자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김창균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